놀이하는 어른 그리고 키워드로 본 놀이터와 놀이의 이해로 첫 번째 1차 놀톡을 진행하는 김동훈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드릴 건 뭐냐면 놀이터의 역사 속에서 등장한 놀이터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놀이터의 역사 속에서 등장한 놀이터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각각의 놀이터들이 어떤 키워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처음 놀이터가 만들어질 때는 뭐냐면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놀면서 생기는 위험이 아니라 이 사회적 위험이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폭력적이게 된 아이들을 순화시킬 목적으로 모험 놀이터를 만듭니다. 이 모험 놀이터의 특징은 뭐냐면 무언가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뚝딱거리고 만들게 해요. 불장난도 하게 하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거, 모험 놀이터는 좀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깔끔한 놀이기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마음대로 놀이기구를 만들어라. 그것만 허락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들이 만든 놀이기구나 아니면 음악이나 이런 거를 마음대로 부술 자유도 주는 거예요. 호주에 있는 아트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놀이와 그 다음에 무언가 기술을 배우는 것 또는 제작이라고 하는 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놀이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는 놀이 본능보다 제작 본능이 우선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안느마리 노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엠드럽의 장학사, 1943년도 정도의 장학사인데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놀이의 본질은 어른 흉내내기다. 쉽게 말해서. 어른들의 삶의 기술을 어떤 강박 없이 흉내내보는 거, 이 과정 자체가 놀이다. 놀이터 안에서 연극하는 사진을 봤어요. 그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과 부모들이 함께 아이들을 위한 연극을 밤에 해요. 놀이터에서 장터도 벌어요. 그러니까 오만 활동들이 다 벌어져요. 제가 여러분이 한번 어떤 활동들이 벌어지는지 참조해 보시려면 유로피언 시티 팜 어소시에이션, 유럽 도시 농장 협회예요. 왜냐하면 모험 놀이터를 주도한 세력들이 도시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도시 안에 농장을 만들고 농장에 오는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놀이터를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유러피안 시티팜 페더레이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 하는 활동이 없어요. 심지어는 거기서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매뉴얼로 만들어서 공개까지 해놓고 있어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이터가 놀이기구만 있고 그냥 아이들이 가서 노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시민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을 하는 공간. 그래서 계속 놀이터의 커뮤니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좀 더 우리의 일상들을, 아이들의 일상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들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게 공유지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에 공유지로 쓸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놀이터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하면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토지라는 걸 우리는 이것의 중요성을 까먹고 있었어요. 점점 더 이 토지라고 하는 게 독점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사유화되거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일상들이 점점 축소되고 그 시스템 안에 갇혀버려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놀이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자. 신체적 활동만을 위한 공간이 놀이터 아니다. 놀이터는 고정된 놀이기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키워드, 놀이터와 관계된 키워드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놀이터를 만들지 우리가 지역공동체 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놀이터의 내용들을 채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이하는 사람 특강을 들으면서 놀이가 단순히 신체적 놀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체성을 길러줄 수 있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이터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운영해 나갈 때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